요게 이제 가장 얇은 비트,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간 비트, 그리고 여기 가장 넓은 비트로 작업을 했는데, 요렇게 지금 홈을 파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면치 작업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렇게 수직이었던 뾰족한 부분이 라운드가 지게 돼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보시면 끝면이 정말 신기하게도 수직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지게끔 제가 면치를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공 공구 중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인 트리머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220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유선 제품이 아니라 무선으로 배터리를 장착해서 쓸 수 있는 타입의 충전 트리머고요. 일단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모델은 JRT-18P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로만 출시가 되었고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막기다 배터리가 장착이 되도록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피터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바로 장착을 해서 쓸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게 되시면 이렇게 미러키, 보쉬,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 구성품은 트리머 본체 하나, 트리머 직선 가이드, 그리고 스패너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속도를 1단계부터 6단계까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단에서 최대 RPM이 3만 RPM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은 유선 트리머랑 스펙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몸체 기준 7만원대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나와있는 디월트, 막기다, 미러키 할 것 없이 충전 트리머 본체가 대부분 한 20만원 선에 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기준으로요. 그래서 기존에 전동공구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막상 살려고 했을 때 선뜻 사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7만원대로 출시가 되었단 말은 유선 트리머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정말 진짜 기대가 되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새롭게 출시된 주피터 충전 트리머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랑 트리머 사용 방법, 트리머에 날을 장착했을 때 각 날마다 작업을 했을 때 결과물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겉에 깊이 조절 베이스를 볼트를 풀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콜레척을 잡아주는 볼트랑 안쪽에 이 축의 볼트를 서로 잡아주고, 스패너가 두 개 들어있는데 안쪽을 잡아주시고요. 넓은 스패너를 위쪽에 잡아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너트가 풀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트리머 비트가 물릴 수 있는 콜레척이 들어있는데, 이 척에다가 트리머 비트를 꽂고 너트를 잠궈서 날을 장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주피터에서 트리머 비트 세트도 나왔어요. 요 비트 날을 제가 장착해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렇게 트리머 비트 중에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비트 날을 선택을 하시고요. 요 평비트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콜렛을 꽂았는 상태에서 요 지금 너트 안쪽에다가 샹크를 끼우고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어느 정도 장착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같이 돌아요. 이때 다시 스패너로 안쪽을 잡고 바깥쪽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비트가 장착이 되었는 모습이고요. 혹시나 끝까지 꽉 안 잠그시면 이 비트날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꽉 잠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지금 깊이 조절 베이스를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지금 깊이 조절 베이스가 하는 역할은 끝까지 올렸을 때는 날의 깊이를 이렇게 깊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깊이 조절 베이스를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아래 위로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깊이가 설정이 되었을 때 지금 깊이 조절에 요 지금 레버를 오른쪽으로 꽉 잠가 주시면 이 정도 깊이로만 내가 작업을 할 거다, 요렇게 설정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비트를 장착하시고 깊이 조절 베이스로 내가 사용하려는 깊이만큼 설정을 해 두셨다면 사용할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트리머 비트에 대한 설명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드릴게요. 트리머 비트의 공통점은 전부 다 몸통의 굵기가 6mm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트리머에 꽂히는 샹크의 규격이 6mm로 동일하기 때문에 몸통은 6mm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비트날 중에 차이가 나는 두 가지는 지금 위에 보시면 베어링이 달려있고요. 아래쪽에는 베어링이 없이 그냥 날만 서 있습니다. 이 지금 베어링이 달린 날의 경우 이렇게 나무 갓 쪽을 작업할 때 쓰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어링이 없이 날만 서 있는 경우에는 나무 한가운데 홈을 파낼 때 쓰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비트 날들을 꼽아가면서 나무에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각 비트마다 나무에 어떤 모양의 홈을 파내주는지, 그리고 위에 베어링이 달린 제품들로 모서리나 갓 쪽을 작업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무가 파지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트리머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트리머 날이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생기고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비트로 굵기마다 이렇게 점점점 굵어지는 순으로 나무 한가운데서 홈을 파내는 작업을 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얇은 비트,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간 비트, 그리고 여기 가장 넓은 비트로 작업을 했는데 요렇게 지금 홈을 파낼 수가 있었고요. 이 트리머 작업을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트리머를 밀어야 하냐 당겨야 하냐 요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렇게 나무 한가운데 작업할 때는 밀든 당기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리머 비트 자체가 양쪽에 지금 부하를 다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든 당기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나무의 모서리 부분, 갓 쪽을 작업할 때는 이 모재 기준으로 트리머를 놓는 기준 모재가 왼쪽에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앞쪽으로 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내가 지금 모재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모재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트리머를 놔두고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 원리는 이 트리머 비트가 여기 보시면 지금 날이 서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거든요.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인데 요거를 요렇게 들게 되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어있습니다. 날이 서 있는 부분이 요렇게 돌면서 나무를 탁 깎아내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내 기계 왼쪽에 있다면 밀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자르려는 나무가 기계 기준 오른쪽에 있다면 날이 지금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당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준점을 잡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베어링이 장착된 트리머 날로 나무의 가장자리를 한번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어링이 달린 트리머 비트로 작업했을 때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면치 작업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렇게 수직이었던 뾰족한 부분이 라운드가 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베어링이 달리다 보니까 한번 딱 깎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 베어링이 돌아가면서 앞쪽으로 밀기에 용이하게끔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방 제가 작업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나무 끝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게끔 만들었고, 이 비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 끝부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라운드가 지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트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끝면이 정말 신기하게도 수직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지게끔 제가 면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베어링이 달린 트리머 비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무 갓 쪽을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트리머로 지금 가운데 홈도 파보고 가쪽에 모서리 작업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무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됐어요. 굵은 비트 날까지 장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기계가 트리머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나무에 홈을 파낼 때 모서리를 치거나 면치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트리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배터리로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속도 조절까지 가능한 부분도, 내가 만약에 작업하려는 나무의 단단한 정도가 만약 단단하다면 속도를 좀 많이 올려서 높은 힘을 내면서 밀어주는 게 좀 용이했고, 만약에 내가 지금 작업하려는 나무 모재의 단단한 정도가 많이 연하다면 속도를 낮춰서 부드럽게 작업하기에도 용이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안에 이 부싱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날도 안 들어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리머 가이드라는 게 보통 마키다 제품이나 이런 유들의 제품에는 들어있는데 이런 부속들이 안 들어있었는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치만 7만원대에 이렇게 무선으로 트리머를 사용할 수 있다면 분명히 메리트는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평소에 혹시나 트리머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 트리머를 어떻게 작동할까? 트리머의 비트를 꼽아서 사용하면은 나무에 어떤 모양의 홈이 파일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충전 트리머가 조금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께도 분명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주피터 한국 본사에서 제가 사용한 요 충전 트리머를 배터리 한 개가 포함된, 충전기까지 포함된 세트로 10분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혹시나 한번쯤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선 공구가 너무 괜찮게 나오면서 가격까지도 너무 착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소비자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피터에서 가성비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 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트리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꿀팁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트리머를 사용하시다가 유선 제품이라면 코드가 꽂혀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이 날 쪽으로 손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충전 트리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꽂혀있는 상황에서 절대 날 쪽으로 손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날을 교체하거나 이럴 일이 있을 때는 꼭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황에서 날을 교체하거나 앞쪽에 날을 만져주셔야 돼요. 유선 제품이라면 코드 를 뽑으신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트리머 작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무 톱밥이 눈 쪽으로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보안경을 착용하신 상태에서 트리머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지금 트리머 비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통이 6mm에 굵기가 4mm고요. 하나는 몸통이 6mm에 날도 6mm고, 하나는 몸통이 6mm인데 날의 굵기는 8mm.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트를 작업하실 때 최대 깊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깊이, 안정 깊이. 첫 번째 경우는 내 몸통보다 날의 굵기가 굵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6mm 기준 한 60% 정도의 깊이만 사용을 하셔야 안전해요. 한 3.5mm에서 3mm 이 정도 깊이가 적정 깊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 비트로 6mm 깊이로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3mm, 3mm 두 번 나눠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나무에도 깨끗한 결과물을 줄 겁니다. 그 두 번째, 내 몸통이 6mm인데 날의 굵기도 6mm라면 이럴 경우에는 최대 깊이를 70%까지 봐주셔도 좋아요. 내 몸통이 6mm니까 4mm 정도 깊이까지는 작업이 가능하다, 그게 맥시멈으로 봐주시면 좋고, 마지막 세 번째, 날의 굵기가 얇다면 80%까지 가능합니다. 4.8mm 깊이까지 최대 깊이로 봐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안전하고, 그리고 나무에도 깨끗한 결과물을 가져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트리머를 안전하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